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옆으로 더 하겠다. 이거 하나를 더 하겠다. 그럼 얘는 9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을 더 하겠다. 그러면 2 곱하기 0.9가 되고, 이렇게 더 하면 3 곱하기 0.09가 되고. 그러면 요 9, 이 부분은 등비수열. 여기 앞에 1, 2, 3은 등차. 그렇게 본다면 얘는 몇 급수형 되죠? 뭐, 무한히 더해갈 텐데, 아마도 일반항 간 다음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보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1SN, S라고 할까요? SN, 부분합, N항까지. 자, 1 곱하기 9. 2 곱하기 0.9, 10분의 9 합시다. 10분의 9. 3 곱하기 10의 제곱에 9. 자, n번째 가게 되면 n에다가 10의 n-1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공비인 10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 곱하기 sn. 하면 얘가 어떻게? 1 곱하기 10분의 9, 2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9, 3 곱하기 10의 3승의 9,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n의 10의 n승의 9. 자, 여기서 뺄 텐데, 두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뺄 셈을 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빼면 1에서 10분의 1 빼니까 10분의 9 SN은 얘는 원래 있는 거니까 9. 그다음 요거 빼게 되니까 얼마 됩니까? 10분의 9 10의 제곱에 9. 여기까지 요뺄 셈까지 계산을 해주면 10의 n-1의 9, 그 다음 마이너스 n 10의 n승의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무한급수 구한 다음에 해도 되고, 일단 넘깁시다. 그러면 sn은 9분의 10.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뭔가 깔끔한 형태잖아요. 초항 9고 그 다음에 공비가 10분의 1이. 등비수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공비는 1-10분의 1이 되고 초항 9가 되고 1-10분의 1의 항수는 n개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10분의 9-n에다가 원래 10의 n승에 9가 있는데 9분의 10이 넘어가서 곱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괄호 안에 넣어도 되고, 넣는 것도 괜찮겠네. 넣어서 같이 적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전체로 묶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리미트 sn 물어보는데, 리미트 sn은 어떻게 될까? 얘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죠. 자항식보다는 지수 함수가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0으로 간다. 그럼 남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S에는, 색깔을 통일합시다. 그래서, 리미트 S에이 우리가 원하는 답일 텐데, 남는 것만 적어보면, 9분의 10 곱하기. 얘는 10분의 9죠. 그 다음에 남는 거9 남고, 맞나요? 그렇다면 분포수 계산이 뭐 헷갈린다. 9분의 10에다가 원래 9가 있는데 10분의 9를 나누니까 9분의 10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 약분하고
5분의 100 3번 자, 이 풀이 방법은 몇 급수를 이용한 형태인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가로를 안 보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쭉 무한히 더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무한히 쭉 더해 버리고 여기서 무한히 쭉 더해 버리고 여기서 무한히 쭉 더해 버리고 쭉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한급수로 바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과치를 1번 여기 결과를 2번 여기를 3번 4번 5번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적을까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풀이 적읍시다. 1번은 뭐가 되느냐면 무한급수로 바로 갈게요. 여기서 공비는 10분의 1이죠. 9가 0.9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곱해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초항만 다르죠. 그렇다면 얘들은 전부 다 첫 번째 1번 몇 개만 적을게요. 1번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1-10분의 1에 대해서 초항이 9 1 안 적어도 되겠네. 2번은 초항이 0.9 0.9 10분의 9 10분의 9 0.9나 10분의 9 1-10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는 3은 1-10분의 1이 같고 여기는 10의 제곱분의 9 이거를 계속 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파란색 잘 안 보이네. 흰색으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합은 우리의 합 S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인데 분모가 다 똑같잖아. 분모가 이게 뭡니까? 10분의 9분의 1이니까 분모 앞으로 싹 빼면서 역수를 좀 바꿔주면 9분의 10이 되고 9 더하기 여기 10분의 9니까 10의 제곱분의 9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요 부분만 무한급수로 좀 줄여서 적으면 9분의 10에 1-r분의 a 공비 10분의 1이죠. 10분의 1에 a는 9가 되겠다. 계산이 그럼 여기는 10분의 9고 여기 적은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뭐 계산은 아마 9분의 100 나올 테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좀 짧지 않느냐 몇 곱수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실전에 잘 떠오르겠냐.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두면 다음 유사 형태 나올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